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을 맞은 진이고요. 아, 오늘 또 그래도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을 또 만나뵈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아니, 그 막, 저 생일이라고 우리 회사분들이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고, V앱 할 때도 뭐 이렇게 가득 뭐 해야 된다고, 여기 그, 이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그 백종원 아저씨랑 한술 만드는 그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멈췄나? 얘가 멈췄구나. 오이오이오이. 네, 조심입니다. 네, 근데 저희 회사분들이 아유, 진씨 생일 정말 막뭐 해야 된다고 저기에 지금 막 풍선이 열몇 개가 있고 이또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저 옆에 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진. 진이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석진이 이것도 있고 아 정말 우리 회사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류별로 막세 개씩 사 오셨는데 제가 지금 가 세 개씩 사 오셨는데 세 개까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네. 오랜만에 씻습니다. 제가 일이 없으면 잘안 씻는데 요새 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씻으니까 개운하네요. 좋네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이거 야 전국이 생일 때 전국이 찾아가는데 전국이 오지도 않고 참 애가 참 배은망덕해 배은망덕해 아주 그냥 아유 전국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아이고 이 생일 이거 붙여야지 예술을 또 해볼까 눈에 붙이면 좀 잔인하니까 이마에 뿔을 이렇게 살짝 아, 또 예술하기가 또 어렵구만. 아이고 예술이 어딨어 그냥 아무데나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은 회사에서 이제 V앱을 안 하는 줄 알고 회사에서 그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저거를 뭐냐 이 케이크랑 이런 거를 준비 안 해주셨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다시 그래도 팬분들과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또 당연히 네. 뭔 얘기 중이었지? 그래서 깜빡깜빡한단 말이야. 당연히 어쨌든 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거를 요 놈을 불을 붙여서 자 불을 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을 켜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 다 같이 안 해주시네. 의전님, 의전팀님, 같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이, 참. 이런 곤란한데. V앱 담, 아니야, V앱이래. 위버스 앱 담당자님, 빨리 오세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주 많은 분들께 또 축하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죠. 자. 내가 폐활량이 약한 건지 얘가 센 건지 왜 안 꺼지니? 오케이, 방향이 안 좋았었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케이크도 부렀고요. 뭐야? 지민아! 소원 큰 걸로 비세요, 지민아! 형 방송 보고 있니? 야, 너 이 자식 너 노래 같이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빨리 얘기해줘. 야, 지민이 너 매너 있구나? 지민아, 너의 댓글만 기다려.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오케이, 다시 할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면 생일 노래 한 번 더 부르자. 우리, 아이, 또 우리 방에 또 지민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 6, 7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좀 길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아니, 속으로 얘기하는 건 근데 솔직히 좀 빠를 수도 있지. 그치, 지민아. 뭐니, 너? 오케이. 바람이 세. 멍 때리지 말고요, 라뇨. 아, 참. 지민님, 오셔서 물 흐리지 마세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멍 때리다뇨.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소원을 빌면은, 아니, 소원을 얘기를 하면은, 차마 그거 뭐냐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 그 분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죠. 잠시만요. 식기세척기가 다 끝나가지고 문 좀 열고 올게요. 잠시만요. 조용히 해. 아이고, 자, 생일인데, 뭘 할까요? 아, 보통 원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들고 왔었는데, 아이, 또, 컨텐츠를, 뭐야, 왜 조용히 했잖아. 다시 닫아야 되나?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RJ, 예, 대형 RJ이고요. 세상에 정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형 우떡. 예, 제가 만든 캐릭터들은 뭔가 좀 대형 사이즈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갖고 싶어가지고 이 만드시는 분들께 부탁해가지고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쁘죠? 저희 집안을 잘 장식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무슨 얘기하지? 요새 저 살이 조금 쪘어요. 막 요새 술 만드는 컨텐츠도 하고 해서 술을 꽤나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기 저기서 그래서 그 술 다 맛보고 또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배가 진짜 막 몇 년 만에 배가 요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좋다 가끔은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한 일주일 내로 또 술도 한 번 더 만들어 가고 그리고 뭐 아니 내가 아 사실 술을 제가 술을 생일에 뭐 받고 싶냐고 지민아? 아, 뭐, 우리 생일 선물, 아,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예. 네. 우리 생일 선물 안 주기로 했잖아. 그, 맨날 그 연마다 7명씩 생일
챙겨주기도 힘들고, 그 생일 선물, 우리 그때 한창 때는, 우리 일 많았을 때는, 막, 우리가 직접 차로 가지도 못해가지고, 차일팀 분들께 막 부탁드리고 그랬잖아. 아! 그래, 우리 집이니까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작년에, 제이홉이 제 생일이라고, 무슨 이따만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진짜 막 이따만한 선물이었는데, 뭐랄까, 여기서, 진짜 막 뭘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뜯었었는데 이 되게 막 무거워요. 무거운데 여기 제가 잘 지니고 있어요. 씨, 이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꼭제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 앉을 수는 없고요. 무슨 안장 인데 여기 이 추가 이따만큼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고요. 한 15에서 한 15kg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 아유 참그 친구도 특이한 친구야, 특이한 친구.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뭐 줬더라? 무슨 변기솔 줬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민아, 이뭐 사올 필요 없어. 생일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 없고 다 갖고 있어 다. 나는 이 선물이 필요 없어가지고 괜찮아. 오늘 그 동네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케이크도 불어줬고 무슨 이상한 뭐 공주 같은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석진아, 너는 공주니까 너는 이 케이크를 먹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저 다른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민아, 너 오늘 일 있지 않았냐? 너왜 내꺼 이거 방송 보고 있니? 쉬는 시간인가? 아, 그리고 어제 게임하고 있었는데 12시 진짜 딱 치자마자 이 제이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얘가 또이 밤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할까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When I'm with you, there is no 진 생일 이런 거여서 뭐야? 내 생일에 저 진짜 생일인지도 몰랐거든요. 아 지민이 담 걸려 쉬고 있구나. 어이 그래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제이홉이 그 생일 축하한다고 자기가 첫 봤다냐, 아니 첫 봤다 좀 그렇지. 첫 번째로 축하해준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생일인 거를 잘 몰랐는데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멤버들도 다 축하해주고 그리고 카톡으로 생일 축하가 한 3명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 이 멤버들이 없으면 나는 이 생일 축하 받기도 참 힘들구나. 제가 워낙 친구가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또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뭐 부모님, 가족들, 동네 친구들 뭐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 나도 야 연예인 친구를 좀더 사귀어야 되는데 아 아저씨들만 친해져가지고 이거 뭐 나쁜 건 아닌데, 좋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예. 자, 그러면은,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케이크 커팅 해야죠. 야, 이씨! 자, 케이크 커팅 했습니다. 야, 할거다 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생일 브이라이브 했고요. 아 원래는 컨텐츠를 들고 왔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 아쉽네요. 여러분들 제가 차마 준비 못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그냥 뭐 사실 요새 날짜랑 이런 거다 신경 안 쓰고 요일도 안 보고 뭐 그냥 그렇게 놀고만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금방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또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기획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안녕! RJ 우떠.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왜 어떻게 꺼? 종료.